집안에 봄을 들이다. 향기로운 봄 식물 추천 5가지. 포근한 봄이 되면 가장 기다려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봄을 맞이해 집안에서 키우면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해지는 봄 식물 5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히아신스, 꽃말, 유희, 겸손한 사랑. 히아신스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한 번씩 멈추게 할 정도로 좋은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씩 톡톡 터지듯 올라오는 꽃을 보는 재미도 있죠. 히아신스 키우기 팁! 굵은 식물로 꽃대가 올라오면 두 번 정도 꽃을 볼 수 있고, 꽃이 폈을 때 음지로 옮겨주면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어요. 라벤더, 꽃말, 침묵,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에 가장 많이 이용할 정도로 라벤더 향은 스트레스 완화, 신경 안정 등의 효과가 탁월해요. 또한 공기 중의 살균 기능과 세집 증후군 등의 효과가 좋습니다. 라벤더 키우기 팁! 햇빛량이 부족하면 옷차림이 심해지니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드세요. 배수가 잘 되는 화분에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주고 환기도 잘 시켜주세요. 보로니아 헤테로필라, 꽃말, 잊을 수 없는 당신의 향기, 여인의 향기.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보로니아. 꽃 모양까지 아름다워서 요즘 집안에서 키우는 식물로 인기가 많아요. 보로니아 헤테로필라 키우는 팁! 꽃이 피기 전에 가지치기를 과감히 해야 예쁜 꽃이 많이 펴요. 겉흙이 마르는 대로 물을 듬뿍 주거나 저면과수로 기르는 게 좋아요. 수선화, 꽃말, 자기사랑, 신비, 존경. 봄꽃의 대표꽃 중인 수선화는 귀여운 별 모양의 꽃잎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아주 은은하게 달콤한 향을 내는데 주로 향수의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 향료 중 하나예요. 수선화 키우기 팁! 강한 독성을 갖고 있으니 만지고 난 후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배수가 잘 되는 화분에 심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세요. 싹이 튼 뒤 밝고 따뜻한 곳에서 키우세요. 오렌지 자스민, 꽃말, 사랑스러움, 당신은 나의 것. 온 방이 오렌지 자스민 향기로 가득할 정도로 향이 진하고 아름다워요. 꽃은 차의 원료로도 사용하는데 노화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탁월해요. 오렌지 자스민 팁!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겉흙이 마르는 대로 물을 바로바로 주고 분무기로 잎에 수시로 물을 분사해주세요. 아열대 지방에서 온 만큼 해가 가장 잘 들어오는 따뜻한 곳에서 키우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웨더뉴스와 함께 따뜻한 봄을 집안으로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